한국 현대 문학 비평은 김연을 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김연은 한국 비평의 거목으로 불립니다. 김연과 함께 문학과 지성사를 창단했던 80대 문인은 김연을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, 그러나 사람을 참 좋아했던, 소탈했던 친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황지우 시인이 그 김연 선생 작고했을 때 백년 한 번쯤 나올까 한 비평가라는 얘기를 했는데, 저보다 몇 살 아래고 또 같이 일한 동료 친구이기도 하고, 그렇지만 그 김연에 대한 황지우의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. 우리나라 비평사가 1910년 20년대부터 1920년대부터 시작이었지만, 중앙정부는 좋은 비평가, 문학사가 뭐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, 김연이야말로 그 지난 100년 동안 한국에서 나온 가장 뛰어나고 일을 많이 한,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둔 비평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작가는 세상 이 모든 일들, 사람들, 이제 일들, 사건들, 그런 것들 자기 상상력으로 엮어가면서 하나의 그 체계를 만든다고 그럴까요? 예,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, 별의별 일을 다 소설 속에 수용할 수가 있는데, 비평가는 그렇게 만든 작가들의 작품, 각각의 작품들의 질서를 부여하면서 의미를 만드는, 그래서 이 작품 또는 이 성향의 이 문학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만들어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, 분석해서 의미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. 잘 웃고요. 그리고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고. 근데 참 그 전반적인 이미지가 밝고 맑았어요. 그래서 어울리기가 참 좋은 친구고. 또 무엇보다도 이 김연 씨가 잡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작품을 읽고 좋으면 그냥 그 작가 수준을 찾아가요. 그래서 사립을 새로 만들어요. 목포에 사는 건 불과 한 10년 남짓이나겠지만, 그 정서적인 그 분위기나 지적인 기운이나 이게 다 목포에서 시작이 되어 있고, 그래서 이 목포가 아니면 김연이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봐야겠죠. 한국 시인, 작가, 비평가들로 평가받을 만한 분으로서 김연이 손을 걷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그 영향은 대단해요.